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동현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골프존을 시작으로 SL과 W게임즈, 지역난방공사, 카카오뱅크 이렇게 가져오셨고 이주현 대표의 픽은 플레이디, 제이오, 오로스 테크놀로지, 나노신소재, 제우스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기동현 대표는 2차전지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아직 첫 번째 다섯 개는 2차전지가 없네요. 후반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를 먼저 가져오셨는데요.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면 이 종목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매수할까요? 더 끌고 갈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관심이 생기신 종목이 혹시 여기에 있으시다면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중장기로 끌고 갈까요? 아니면 단기 트레이딩 할까요? 이런 질문도 좋으니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릴레이로 기동현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예, 골프존인데 골프존. 2주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시세분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갖고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담아갈 수 있고 계속 이게 지금 저평가받고 있는데 앞으로 올해 골프존의 행보들을 보면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좀 미리 담아놓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오늘 또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좀 연속성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뭐 대표 편의점 기업이라고 손꼽히는 게 이제 로손인데 로손이 자회사 갖고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하나 하고 있는데 여기랑 이제 일본에서 GDR 골프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이쪽에서 좀 숫자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GDR 쪽 시장이 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예전에 일본은 이제 전통적인 골프장이라든지 골프 연습장 쪽으로 매출이 좀 잘 나왔었는데 이제는 좀 GDR 쪽으로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프 인구도 좀 늘어나고 있고 GDR 쪽으로 해서 골프존의 일본 법인 매출액을 보면 19년도에 78억 원 수준이었는데 22년도에 195억 원, 거의 200억 수준으로 2배, 3배 네. 성장을 하고 있고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약 35% 정도 안정적으로 좀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들. 삿포로점 골프존 그 스크린 골프장 가보시면 RS라고 하죠. 시스템당 라운드인데 요 수치가 한 달 만에 국내 골프존의 어떤 점포수의 그 시스템당 라운드 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도달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 골프존의 브랜드 가치가 일본에서도 그대로 좀 녹여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골프존은 중국에서 사업을 네. 새로 시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아쉬우세요? 너무 시간... 아쉬워요. 네, 알겠습니다. 골프존의 진심이시군요. 네. 자, 골프존이 해외 진출, 해외에서 지금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포인트로 잡아주셨어요. 시세 분출 나올 수 있을지 한 번 더 소개해 주신 골프존을 저희가 첫 번째 봤고요. 자, 이주현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플레이디입니다. 네, 최근에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 일단은 플레이디 오늘도 한 8% 가깝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장기간 동안에 그리던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중요한 구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오히려 지금 한 8,000원 구간에서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것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광고 대행사입니다. 일단은 최대 주주가 나스미디어랑 KT 이렇게 있는데 나스미디어도 최대 주주가 KT이기 때문에 그냥 네. KT 그룹의 디지털 대행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고객사가 상당히 빵빵합니다. 뭐 메타라던가 네이버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을 그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메타랑 네이버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그 관련한 모멘텀으로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일단은 네이버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이제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이요. 이제 트위치라고 해가지고 이 트위치가 한국에서 최근에 철수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쟁사가 뭐 아프리카 TV라던가 그리고 네이버의 치지직 이게 있는데 이제 네이버의 치지직이 좀 대안으로 많이 떠오르면서 좀 기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트위치 이용자가 치지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네이버의 치지직 1월 시청자 수 대비해가지고 2월의 시청자 수가 거의 40% 가까이 증가를 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디도 이 그 고객사로 두고 있는 만큼 좀 수혜를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객사 이슈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메타 CEO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한국에 왔죠. 방한을 네. 했는데 어제 삼성하고 LG 네. 네. 삼성하고 LG
관계자들을 만났겠죠. 네. 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수혜 받을 수 있을지 플레이리 첫 번째 종목 봤습니다. 자 이번에 기동현 대표님 바로 갈게요. 네, 부품 관련주 SL 자동차 부품 관련주 SL로 네. 갖고 왔고요. 지금 현대기아차 뭐 저 PBR 대장주로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사줬었고 네. 이제 부품주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지금 SL도 ROE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추정 ROE가 약 17.45% 정도 되고 PBR은 또 채 1배가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요즘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라도 좀 지켜보시는 게 맞고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SL은 이제 올해부터는 좀 뚜렷하게 제품 믹스 개선이 좀 나타날 거고 평균 판매 단가도 올라갈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들이 현대기아차 대부분 요즘 이제 신차들이 나오는 거 보면 SL이 만들고 있는 심리스 호라이즌 타입의 헤드램프가 다 탑재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기존 제품보다 판매 단가가 높기 때문에 고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남아가지고 구조적인 ASP 상승세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라이트 헤드램프 말고도 현대기아차향으로 배터리 시스템 관련 수주들도 좀 올해부터는 기대를 해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ROE가 높고 SL은 현금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순현금이 1,270억 원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좀 주주 환원 정책 쪽으로도 한번 가능성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로 봤을 때도 보면 경쟁사 다른 부품주들 대비해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처져 있습니다. 뭐 서현이와라든지 성우 하이텍 뭐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보면 아직은 좀 주가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 네. 나가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SL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님의 두 번째입니다. 네, JO라는 종목 가지고 왔고요. JO. 네, 최근에 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바닥 딛고 많이 좀 반등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JO도 그 과정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JO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도전제용 CNT 탄소 나노튜브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제 좀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탄소 나노튜브 제품 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점들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탄소 나노튜브만 거의 한 15년 정도 좀 생산을 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인증받은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탄소 나노튜브가 이제 2차 전지 뭐 전기랑 전자 흐름을 좀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핵심 소재인데 이번에 이 JO가 TWCNT, 그러니까 탄소 나노튜브라고 해가지고 전기차용 배터리 뭐 양극재랑 음극재 이 흐름을 좀 쉽게 해주는 그런 소재를 또 새롭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낮추고 성능을 더 높인 그런 소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TWCNT에 대한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 증가라던가 이런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거의 2025년도부터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 적용되는 TWCNT에 대한 어떤 뭐 국내라던가 그리고 일본 고객사 쪽으로 양산이 좀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매출 성장세나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LFP 배터리 전방 시장이 좀 확대가 되고 있어서 그거에 따른 수혜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O까지 자세하게 시간 딱 맞춰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W게임즈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회사로 이제 19년도에 나스닥에 상장한 그 더블다운 인터랙티브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이 더블다운 인터랙티브의 미국 법인을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지금 전체 매출의 60%가 다 지금 여기 미국 법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더블다운 인터랙티브가 하는 사업은 이제 소셜 카지노 사업입니다. 이제 온라인 카지노 갬블링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동사 카지노 부분이 업계 최고 성장 기록했습니다. 지금 소셜 카지노 쪽은 전체 게임 성장 시장에서 조금 침체기 지금 조금 좀 성숙화 단계되어 있는 상황인데 W게임즈만 좀 고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마케팅 비용을 전년도의 절반이나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더 많이 남았다라는 것들도 좀 긍정적이고 이제 소셜 카지노가 시장에서 죽어가는 이유를 보자면 온라인에서는 뭐 얼마든지 뭐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갬블링을 통해서 돈을 딸 수도 있지만 이건 현금화가 불가능합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저들 입장에서는 조금 한계로 받아들였던 거고 이런 것들을
회수하는 게 아이게임인 게임이거든요. 이거는 실제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네네. 온라인에서 갬블링을 하고 이걸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이라서 이런 부분들의 라이센스를 지금 W게임즈가 취득을 했고 관련 기업인 슈퍼네이션, 스웨덴 회사입니다. 여기를 인수를 해가지고 올해부터 매출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 소셜 카지노에서 아이게이밍으로 넘어가는 W게임즈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W게임즈까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 왔고요.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이제 오버레이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일단 오버레이 장비는 원래 주로 좀 전공정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예, 최근에는 뭐 HBM 공정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뭐 후공정 쪽에서도 장비 도입이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 추세를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레이 계측 장비라고 하면은 웨이퍼 표면에 이제 회로 패턴을 만들 때 좀 정렬이 잘못됐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제어를 해주고요. 그리고 뭐 웨이퍼가 이게 휜다거나 이런 현상들을 좀 잡아내줄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자를 생산할 때 이제 수율을 좀 높일 수 있을 때 굉장히 직결되는 좀 필수 장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좀 수요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오버레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ASML하고 KLA라는 미국 기업이 거의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KLA가 이제 독점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IBO라는 오버레이 이제 장비였어요. 근데 그 방식을 오로스가 국내 최초 그리고 유일하게 좀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그것도 좀 많이 부각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술이 앞으로 점점 더 이제 복잡해지고요. 그리고 선단 공정에 따라서 단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반도체 난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수율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좀 조건들이 굉장히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장비가 좀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로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오버레이 계측 장비가 HBM 쪽에서도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HBM 제조에도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매출처가 이제 SK하이닉스였는데 최근에는 삼성전자에까지 땡.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까지 자세한 이주현 대표님의 설명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도회 대표님의 네 번째입니다. 예, 지역 난방공사 가지고 왔습니다. 4분기 실적 보니까 매출은 다소 줄었어요. 그런데 네. 영업이익이 역대로 나와버렸거든요. 4,900억 원을 벌어들였는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가 회계처리 방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 난방공사는 정부의 그 난방연료 가격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받지 못하는 금액들을 이제 자산 안에 편입시키지를 않는데 회계 처리가 바뀌게 되면서 못 받은 돈들을 지금 미수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으로 넣었다라는 거예요. 영업이익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역대급으로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추후 이제 계약되어 있는 기 단지들을 통해 가지고 천천히 못 받은 비용들을 받아내겠다, 미수금 회수하겠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고요. 다만 이제 이 미수금을 제외하고 차감하고 보더라도 4분기 영업이익은 754억 원 그대로 흑자 전환은 냈다라는 점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좀 일회성 이익이 반영된 것도 있고 뭐 세전 이익이라든지 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배당을 얼마나 늘릴 거냐라는 거를 시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기존의 배당액이 상당히 작았었는데 이제 영업이익이 잘 나왔으니까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한 시점에서 이제 공기업들의 배당 정책을 좀 집중을 해봐야겠습니다. 24년도 1분기 예상 매출액이 1조 3천억 원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흑자 전환을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전년 대비해가지고 요금이 약 7% 정도 상승됐다라는 점 그리고 투입 원가는 22% 정도 더 절감됐다라는 점들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지역난방공사까지 실적 개선된 종목으로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주현 대표님의 네 번째죠? 네, 2차전지 기업이고요. 나노신소재 가지고 나노신소재? 왔습니다. 네. 네, 일단은 나노신소재도 마찬가지로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CNT 가루를 만드는 곳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노신소재는 이제 분산액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양극재랑 음극재 사이에서 좀 전자의 이동을 촉진시키는 재료라고 제가 CNT를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양극재용하고 음극재용 도전제가 좀 다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음극재용 도전제가 조금 이제 난이도가 더 높은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음극재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의 이 스텔링 현상이죠. 그 부품에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터지는 현상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때문에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소재가 바로 이 CNT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이제 앞으로 고성능 전기차가 좀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같이 좀 수요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CNT 시장도 그리고 외형 확장이 좀 일어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리튬 배터리 음극재 시장에서 이제 실리콘 음극재 비중이 2030년도에는 7% 그리고 35년도에는 10% 수준까지 비중이 늘어날 걸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좀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외형 확장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네. 지금 보시면은 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도 거의 뭐 100%대 외형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유럽에도 공장을 지금 증설을 하고 있고요. 생산 능력도 굉장히 빠르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생산 능력이 거의 뭐 지금은 5천 톤 땡. 정도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노 신소재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동해 대표님의 다섯 번째 바로 갈게요. 예, 카카오뱅크 가지고 왔습니다. 카카오뱅크. 네, 카카오뱅크의 주 성장 동력은 주택 담보 대출입니다. 요 잔고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4분기 주담대 잔액이 9조 1000억 원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제 1분기랑 비교했을 때는 3배 이상 잔고가 늘어났으니까 성장을 잘 하고 있죠. 그리고 금융당국은 인터넷 은행 출범 취지에 맞게끔 중저 신용 대출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이분들에게 대출을 많이 내려줄 거냐 미리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인터넷 은행들 뭐 토스도 있고 K뱅크도 있고 카카오뱅크도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공시 달성을 한 곳이 카카오뱅크가 유일합니다. 중저신용 대출자들한테 전체 대출 담보 비중 중에 30%를 저신용자들한테 대출을 해줬다라는 점들 이 잔고도 작년보다 3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점들 하지만 중저신용대출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지표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연체율도 1%대로 잘 관리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강점으로 들고 싶습니다. 지금 카카오뱅크 중저신용대출 잔액이 인터넷 은행 대비해서 제일 크지만 연체율은 또 가장 낮습니다. 이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카카오뱅크는 전통적으로 그 플랫폼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접근도 상당히 용이하고 대출을 받기 쉽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신 말고도 수신 상품들도 되게 매력적인 상품들이 많아요. 뭐 한 달 적금이라든지 모임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유저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확실히 좋아지는 거고 앞으로는 이제 외화 자금 대출이라든지 이쪽 부서도 신설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땡 트레이딩도 한대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한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 많은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좀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 되겠어요. 많은 모멘텀들을 다 설명해 주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님의 다섯 번째는 뭐죠? 네, 제우스라는 기업입니다. 제우스. 네, 일단은 반도체 기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기도 해요. 일단은 HBM 관련해서 좀 특히나 모멘텀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고객사를 두고 있는데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HBM 쪽에 웨이퍼 세정 장비를 좀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거의 뭐 HBM 설비 관련해서는 뭐 두 배 이상의 증설을 하겠다 막 이렇게 좀 계획을 밝혀놓은 그런 상황인 만큼 좀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으로 좀 진입을 했는데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를 하는 것보다 당연히 해외 진출을 하는 게 훨씬 더 외형 확장에는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 파운드리 테일러 쪽으로 장비 납품이 예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 안에서도 반도체 관련한 공급망 이제 투자 활성화 뭐 가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일단 진출을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앞으로 좀 수익성 개선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모멘텀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봇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뭐 그냥 뭐 대충 엮여있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로봇을 만들고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산업용 로봇이죠. 제로라고 해가지고 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수직 다관절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기술력 좀 많이 평가를 좋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시간을 보시면서 부담을 가지셨는데 좋습니다. 잘 설명드렸습니다. 제우스까지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